달기로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제 베란다 다육이 먼노. 자, 요거는 진짜 2년이 넘었네. 22년 7월 10일 날 분갈이를 해주고, 아직까지 분갈이 해주지 않은 요 까미 화분의 식재가 되어 있는 제 먼노 군생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와, 세상에. 먼노, 너무 예쁘죠? 아, 베란다에서 제일 눈길이 많이 가는 애가 먼노예요. 저는 그래서, 아, 먼노는 그냥 진짜 많이 많이 키워도 싫증이 나지도 않고 예쁘고. 자, 여기서 이 작은 화분에서 오랫동안 큰제 먼노 뽑아봅니다. 이렇게 물을 먹였잖아요. 그 물, 제가 그 물기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와, 뿌리가 엄청 묵었는데? 엄청 묵은 뿌리가 있는데? 이거 뿌리 어떡하지? 고민되는데? 이 뿌리, 이 녀석이 아마 되게 그 착한 그 판때기에서 제가 머리빤 많은 애를 아마 골라갖고 왔을 거예요. 뿌리 봐. 너무 예쁘게 잘 컸다. 진짜. 너 너무 이쁘다. 너 너무 이쁘다. 어떡하니, 이제 이 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아가, 미안하다. 이 뿌리 다 가자고 하면은 화분이 되게 커야 돼. 내가 그럴 수가 없어, 아가. 와, 진짜. 와, 너 너무 잘 컸구나. 이렇게 이쁘구나. 너 진짜 사랑스럽구나. 너 최고야, 최고. 요 녀석도. 와, 너도 잘 컸어? 그래. 아이, 누가 더. 넌 언제 했어? 이건 여기서 꽃날에서 왔구나. 여기는 지금 23년 5월. 작년 5월 달에 했는데, 작년 5월에 했는데 이렇다고? 작년 5월에? 와, 너도 정말. 여기서도 물 가득 먹였거든요? 가득 먹였는데. 와, 얘도 뿌리가 너무 좋아. 역시 먼노.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풍군생들 딱 만났을 때 그냥 그것도 그냥 와, 너무 이쁘고 너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풍군생 품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래요. 진짜 너무 괜찮죠? 이거 어떡해. 너무 이쁜데. 세상, 뿌리 봐. 많이 묵었죠. 묵은 뿌리가. 근데 이렇게 뱃속에서 자꾸 꼬르락 꼬르락 거리는 거야. 뱃속은 눈치 없이. 응?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가벼운 흙으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많은 분들이 이 손목에 대한 부담, 처음에는 우리 뭐 바꿨어요? 배수층 바꿨어요. 무게 줄이려고. 저는 처음에 배수층하고 화분 무게에 막 되게 막 거기에만 막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다른 거는 뭐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흙의 그런 어떤 구성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깍지인가? 요즘에는 깍지도 통통해. 가을에 깍지도 통통해. 저 깍지인 것 같아.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하얀 거 깍지가 이렇게 있어. 깍지가 그냥 아주 오도동통통 해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이제. 깍지는 여러분하고 이제 되게 익숙하게 같이 가는 이제 그런 해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깍지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쌓여서 막 이렇게보다는 아, 깍지가 있구나. 깍지가 생기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은 할수 있는데요. 더 이제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죠, 항상. 너무나 근데 사전 예방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꼭 이제 그게 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다시 일단 그래서 내가 챙겨왔지. 싹쓸이 깍을 하나 챙겨왔습니다. 마침 해물과 고구려 사장님께서 요거를 9월 특가로 싹쓸이 깍 3개 싹쓸이 응 싹쓸이 응이니까 응애 같죠. 응애 그게 하나 같이 하는 게 있어서 엉덩이에 있었으니까 궁뎅이 살짝 살포를 좀 하고 이렇게 살짝 다시 놔두고요. 자, 흙을 버리고 요 녀석을 이 삼두 군생을 어디에다가 다시 시제를 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두 군생 뿌리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다부대 뿌리 어떻게 정리할 거야? 큰 거 자르고요. 여기도 굵은 거 자를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머지는 자 요 삼두 군생 자, 요 화분은 잎구가 조금 넓은 화분인데 그 까미 화분하고 좀 이렇게 괜찮다 여기 요 색감 요거 괜찮나? 여기 있고 이게 제가 먼노 외도 식재했던 그 화분인데 여기 요번에 다시 와서 여기 괜찮다 그리고 요 녀석은 또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요 화분에다가 괜찮다 혼자 되게 좋아요. 괜찮아 여기다가 삼두 군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깍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는 그런 문제들은 많은 분들이 그냥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방식대로 하세요. 뭐 나는 깍지를 만나면 뭐 잘라서 다 씻어서 다 한다. 깍지물에 담가 놓는다. 뭐든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해갖고 다육이를 하도 많이 실패해가지고 가만 내두고 다시 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재를 하면 뭐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경험이 좋질 않아서 제가 그냥 그걸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 깍지가 정말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만 내가 그냥 관리를 좀 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와 되게 불편하다. 나 진짜 저거 깍지 있다는 거 알면서 나 저렇게 하는 거 진짜 너무 싫다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옛날에 내가 진짜 깍지 보면 기함을 하면서 사장님들 농장에 갔을 때 사장님 깍지 있어요! 막 이래 사장님 무릎병 막 이랬을 때 사장님들 얼굴 표정이 제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서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이제 그 달인이 다육이 초보 달인이 달인이가 가가지고서는 유튜브를 배운 대로 깍지 있으면 냅다 뭔가를 해줘야 되고 약 뿌려줘야 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는데 사장님들 반응이 너무 뜨뜨미지근한 거야.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잖아. 이 사장님 왜 이래? 다육이 안 사랑하는 거야? 했는데 다육이를 사랑하는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다육이를 사랑하는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야. 저도 다육이 사랑해요. 다육이 사랑하는데 자꾸 깍지 잡으려고 다육이를 자꾸 잡으니까 이제 그게 싫은 것뿐이에요. 특히 군생들. 완전히 군생 입장 사이사이를 막 다 막 헤집어가지고 막 군생이 해체가 되고 애들을 막 약물통에 담가, 그러니까 조절을 못해서 그랬겠지만 약물통에 담가가지고 애들을 쌈을 만들어. 완전 애들이 허옇게 허여물근하게 애들이 막 조직이 다 막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못하니까 그렇지. 농도 조절을 못,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농도 조절도 못하고 내가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나는 케어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그냥 결정했어요. 피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아니 이제 그런 방법을 안 할래요. 그냥 이렇게
왼쪽이 뿌리가 좀 길고 목대가 안쪽에 있어서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도 괜찮아요. 마사가 있는 흙들이면 이게 참 이게 마사가 많이 들어간 흙은 이게 안 되는데 이런 마사가 없는 흙들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더라고. 이렇게 살짝 자, 오늘 원노 여기서 삼조군색 너무 이쁘죠? 사랑스러워 죽겠다 진짜. 아니, 사실은 이렇게 분갈이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야 그냥 분갈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갑자기 불현듯 들었어.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매칭이 까만색에다가 색감 예쁘게 든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뿌려주고 네 들어갑니다. 목대에 있었어요. 박스가 목대에 있었어가지고 네 이게 천연 그 보시기 추출물 이 제가 영상들 왜 농업대학에서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진짜 고삼 추출물이 이런 해충에 많은 이렇게 이 효과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알려주 거기 영상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깍지약 그거 하는 그 천연 그 재료 하는 깍지약들은 보통 고삼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세균 이런 것들은 이제 황 고산 추출물 막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나오죠. 넣어주고 이렇게도 살짝 뭐 돌려도 되고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해봅니다. 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베란다에서 소꿉장난 하듯이 지금 덥덕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해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같은 용토로 통일을 시킨 다음에 관리를 그냥 좀 편안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얘 물 줄 때 아 이 흙이 갖고 있는 그 특성에 난 흘러내릴 때까지 이제 물 안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딱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다육이가 필요한 만큼만 화분에다 넣어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이제 다른 그 식물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물을 100을 주면 이 뿌리가 뭐 70을 먹고 뭐 나머지를 뭐 이렇게 흘려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계산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것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지금 이 다육이 얼굴이 뭐 이렇다 부피가 이렇다 이러면 이 부피에 얼마만큼의 물을 주면 얘네들이 그 물을 다 빨아먹고 뭐 기공을 통해서 이거 한다라는 계산법이 있다면 제가 물을 주면 주는 대로 지금 요 사막토는 대부분 이제 엄청 막 아래로 막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양만큼만 요 얼굴 양만큼만 제가 한번 줘보겠다 이런 계산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되게 지저분하다. 뿌리에다가 제가 그 지금 여기 깍지약을 뿌렸더니만 좀 지저분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아 예쁘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완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마감토는 살짝만 저는 상면에서 물을 줄 거라서 이게 없으면 살짝 물이 이제 그 넘쳐서 화분을 넘쳐 가위를 넘쳐가지고 또르르 흘러내릴까봐 진짜 조랭이 갖고 조랑조랑 조금씩만 줄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면서 키워보는 게 계획이랍니다. 와, 너무 지저분한데? 와, 저는 이 화분 색깔 볼 때마다 너는 진짜 우리 할머니 자개농 우리 엄마 시집 올 때 엄마가 해갖고 온 자개농 색깔이다. 지금은 이런 자개농 다 선호하진 않죠. 자 이렇게 먼노 군생 두 개 분갈이를 했어요. 앞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렇게 자 예쁘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생각으로 치니까 너무 예쁘죠?
이쁘다. 먼노 똑같은 삼두인데 느낌이 너무 달라. 얘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얘는 모양새가 너무 예쁘고, 사실 얘가 더 오래돼가지고 얘가 색감이 더 예뻐야 되거든요. 근데 색감은 진짜 왼쪽이 더 예쁘고, 좀 모양은 오른쪽이 더 예뻐요. 이렇게 요거 비움 주니어 이게 2번이에요. 2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화분이 베란다에 딱 맞는 사이즈여서 제가 베란다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해주고 있어요. 흙을 가볍게 쓰니까 가벼운 화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돼서 저 플라스틱 화분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거 지금 바꾸려고. 그러니까 베란다를 전부 다저 플라스틱 화분으로 썼으면 괜찮은데 분데분데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고 저걸 다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